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 강진영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 8번째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강연을 제가 처음에 요청을 받을 때이 강연은 또 함께 여성 리더십 강좌 시리즈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자들은 왜 자신의 성공을 우연이라고 말할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이 강연은 사실은 원래는 그 대학원생들과 함께 줌 강연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앞부분이 녹화에서 좀 죄가 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앞에 7개 정도 슬라이드를 재 녹화를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제 이름은 강진영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성 리더십 강좌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그 양력 안에서 제가 여성으로서 전체 그 커뮤니티 파퓰레이션에서 몇명 안에 들어갔는지 뭐 그런 거를 조금 같이 붙여봤습니다. 저는 82년 출생이고요.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아실 텐데 사실 김지영이 82년생인 이유는 82년도에 제일 사람이 많이 태어났고 제일 흔한 이름이 김지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 마찬가지로 전후 베이비 부머의 자녀 세대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3남매가 있는데 장녀였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5명 중에 3명이 여자였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인천과학고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동기들이 90명이었는데 23명이 23명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학번으로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고 이후에 화학과를 선택을 해서 저희 동기들은 모두 23명이었는데 그중에 9명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이제 5년을 다니고 졸업을 한 후에 대학원을 입학을 해놓고 휴학을 하고 몽골 국제대학교에 1년 동안 강사로 이제 봉사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년을 휴학을 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카이스트 화학과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 연구실은 이제 드문 이제 여초 연구실이었는데 저희 전체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한 7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이 여학생이었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남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비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머저리티는 항상 여자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 연구실이.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중간에 1년 정도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포닥을 하고, 그 다음 미국 뉴욕의 락펠러 유니버시티로 포닥을 가서, 이제 7년 동안 그곳에서 박사와 연구원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때 제가 연구실을 두 연구실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연구실에서는 11명 정도의 인원 중에 2명이 여자였고, 두 번째 연구실에서는 이제 7명 중에 한 3명 정도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이제 여기 카이스트 화학과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4년 차 조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학과에는 29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중에 5분이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남편이 역시 카이스트의 생명과학과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둘이 같이 만 5세 아들을 역시 카이스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공동 육아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총학생회 강연이면서 여성 리더십 강연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 강연을 요청받을 때 여성 조교수로서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뭐 조교수 이제 온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연구 경력도 미미하고, 하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문수복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연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이제 또 다양한 생애 주기의 여성 이공계인들의 경험을 듣고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어떤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비과학 대중 강연인지라 부족한 점을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제목이 조금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성공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자는 왜 자신의 성공을 우연이라 말할까? 사실 이 제목은 그냥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밸러리 영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 2020년도에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조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때 계속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모교에서 교수가 되었지? 나는 진짜 운이 좋았구나. 내가 근데 이 무거운 직책을 어떻게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런 저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생활이라기보다는 이제 여성 과학자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전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후에 Q&A 시간에도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더 구체적인 여성 이공생활의 경험이 궁금하시면 제가 작년에 이제 전산과 류석영 교수님과 또 대학원생 박포닥 분과 함께 이제 유튜브에서 언니 원정대라는 프로그램 했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왜 자신의 성공을 우연이라 말할까요? 저이 책에서는 이 이유를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포스터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면 증후군은 자신이 이룬 성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성과에 대해서 주변인을 속이고 있다고 느끼는 불안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나 혹은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에 비해서 자기가 지능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면 증후군 비율이 남성에게 더 높이 나타났던 직업군은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가 가면 증후군을 길러내는 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학계로 분류가 되는 대학원생들, 또 대학원도 여성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남학생들도 사실 이런 가면 증후군을 많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이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대학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면 증후군 환자들은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잘 성취했을 때, 이런 핑계들을 댄다고 합니다. 운이 좋았어.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야. 뭔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수 있었을 때, 혹은 내 인상을 좋게 봤나 봐. 뭐, 내가 할수 있으면 누구든 할수 있어.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일을 잘하셨네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온전히 한게 아니고 남이 도와줬다고 기여도를 나눈다든지 뭐 인맥이 있어서 된 거야. 뭐또 내가 칭찬을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면 아그 사람들이 친절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또 상이나 장학금을 받으면은 내가 불쌍해서 줬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서류상의 CV가 굉장히 좋아서 CV가 좋으시네요. 이러면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서류상으로 그럴듯해 보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뽑혔을 때 여자라서 또는 뭐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 전형이 있어서 뽑힌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또 연구 어떤 연구하세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구조생화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와, 되게 멋있는 거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름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칭찬을 들었을 때 계속 이렇게 핑계를 좀 대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지금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 얘기 같은데? 근데 이거 핑계 아니고 내가 진짜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다 이제 가면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는 이제 나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 7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큰 이유는 성장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학점이 다 A인데 하나가 딱 B일 때 여기 B학점은 뭐냐? 다른 거다 A 잘했는데 그 얘기하지 않고 딱 못한 하나 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칭찬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은 어른이 되어도 자신의 성공을 자기 합당한 그 결과로 느끼기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서 이제 가정마다 다 분위기와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가정 내부에서의 성공의 척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안정적인 직업일 수 있고, 어떤 가정은 학문적 직업일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이런 거다 떠나서 가업을 잇는 것이 그 가족 내부에서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의 척도를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의 조언은 가족이나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모님들을 이제 선생님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당신도 스스로 칭찬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이라서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학생은 매일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시험당하고 평가받는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카이스트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학고 그렇지만 특히 일반고에서 온 친구들 더욱더 또는 일반 대학교에서 카이스트 온 친구들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다가 평범한 학생이 되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학생한테 최고의 칭찬을 해줬는데 논리 너무 부리지 않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라면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기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연구실 사람들이, 무슨 논문 나온 거 봤어? 거기에는 뭐좀 이상한 게 있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그 논문을 못 봤어. 아니면 그 논문을 봤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 했어. 그러면은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기는 가면증후군은 학생 경험의 일부래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거는 학생으로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나는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다. 나는 멍청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서 이곳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지적 똑똑함은 많은 똑똑함의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뭐 사실 연구에서는 조금 아직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꽤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걸 이제 기억하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세 번째, 우리가 자기 불신을 키우는 문화 조직 속에서 일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대요. 특히 이제 각자 자기 것만 챙기는 문화 속에서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면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연구 환경에서는 논쟁과 질의가 금세 적대감과 조소로 바뀌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막내 연구를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아니면 프로포저를 보여줬는데 그게 되겠어? 아니면 뭐 심지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보면서도 저걸로 어떻게 논문을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를 사실은 나의 상황에 다시 대입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더 심한 가면 증후군을 가지는 그룹은 대학 교수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학계가 가면증후군을 키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는 조언은 연구실이 두렵거나 과분하게 느껴진다면 나를 탓하지 말고 이 조직 문화가 당신의 가면증후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움이나 정보를 청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저 사람 자기 혼자 스스로도 못하고 좀안 됐네, 뭐 이렇게 능력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면 정당한 욕으로 그래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바로 주는 상황이냐, 또 모르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배우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환경이냐, 아니면 아 능력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환경이냐. 당연히 이제 무능력하다고 얘기하는 조직 문화는 가면 증후군을 키우는 조직 문화인 거죠. 인정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조금 더 이제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게 도와주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주는 조언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바보가 된 기분이 들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책에서는 너무 심하면 계속 CV를 업데이트하면서 다른 데로 옮길 준비도 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학원이라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혼자 일한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일을 혼자 일하면은 나한테 잘했다, 못했다 얘기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기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엄격하고 가차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 일하면 더 낙담하기 쉽고 자기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해줄 좋은 사람을 찾자.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건 좋은데 함께 할때 이제 계속해서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이제 같이 할때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분야에서 이런다. 메릴 스트립은 되게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그 메릴 스트립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누가 날또 영화에서 보고 싶어 하겠어. 나는 연기할 줄도 모르는데 왜이 일을 하고 있지?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보면은 좀 말도 안 되죠. 너무 연기를 잘하기로 유명한 이제 배우인데. 그래서 창조적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더 쉽게 갖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나의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또 평가를 받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작품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품이 계속 좋아서 높은 평판이 있으면 그 평가가 이미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논문을 내잖아요. 계속 임팩트가 붙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훌륭한 연구인지 아닌지를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요. 내 앞에서 하지 않더라도. 내 앞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책에서 주냐면 만족하는 예술가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기이하고 신성한 불만, 축복받은 불안이 있을 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창조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가면증후군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당신은 낯선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이다. 그래서 소속감이라는 게 자신감 유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당신이 아웃사이더거나 아웃라이어거나 그러면 이런 생각, 가면 감정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해외 유학 중인 경우, 해외 근무 중인 경우, 또 평범한 학교에서 또는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한 도시에서 명문대를 갔을 경우 주변에 가면 다 나보다 훨씬 잘 살죠. 다 집에 차 있고 내가 차 있고 용돈 다 집에서 받아다 쓰고 나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친구들은 막 부모님이 연구원 교수 근데 나는 우리 엄마는 내가 연구 뭐 하는지 잘 화학과인지 생물과인지 모르고 막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여성인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지금은 사회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이게 이런 게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여성이 무력감과 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은 힘과 권위가 있는 공적 영역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성들에게 거의 독점되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경우에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래요. 문화적으로 낯선 곳에 있으면은 더 불안한 게 당연하고, 그래서 적응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하는 거고, 또 1세대 전문가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내가 다니던 곳에서는 좋은 학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나는 혼자 좋은 학교를 왔다면 그러면 사회계층에 따르는 도움 없이 그 자리에 온 거니까 더 칭찬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감정이 덮쳐오고 있을 때 자기한테 추가 점수를 주래요.
그리고 낯선 나라에 있다면 그 소외감을 표현할 커뮤니티를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외국이라면 한인회가 될 거고, 뭐 대학원이라면 동문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들 모임이 될수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는 조언은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때 적응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속임수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자. 그러니까 사실 난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상한데 안 어색한 척 하는 거예요. 안 이상한 척 하는 거고, 저 친구 나잘 모르는데 가서 막 아는 척 하는 거죠. 반가운 척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고 불편한 게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 익숙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익숙하다면 나도 좀 익숙한 척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 이제 이런 말 굉장히 흔히 들으실 거예요. 여자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더 노력해야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여자한테는 그럴 역량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들한테는 그런 역량이 없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면서 클레어 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 문수복 교수님께서 공부하실 때 특히 더 심했고,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담감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단일 민족 국가니까, 근데 외국에, 미국에 이렇게 이제 한번 가보면, 이제 여성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 장애인, 또 유색인종, 지역색 등 많은 사회 집단에 적용될 수 있다. 근데 이제 MIT 연구진에 따르면 학과 내 여학생 비율이 15%가 넘을 때 여성들의 학문적 성과가 개선되었대요. 그리고 여학교의 여성들과 흑인 학교의 흑인들이 이제 남녀공학에 다니는 보통 학생들보다 직업에 대한 포부가 더 높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머저리티가 되는 게 나의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제가 카이스트에 들어왔을 때 여학생이 20%였어요. 20%였고, 그리고 과학고에서도 90명 중에 23명이었으니까 15%가 넘었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수적 열세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의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기대를 당연히 받아요. 받을 수 있는데, 그 책임감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한 명, 두명 여성분들이 계실 때는 이걸 너무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거니까. 뭐, 네. 꼭 모두가, 모든 여성이 성공해야 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 어느 누구만큼이나 실패할 권리가 있다. 물론 저희가 모두가 다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 제가 속한, 이유가 뭐,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봤어요. 칭찬에 인색한 양육 환경, 학계의 존망, 자기 불신을 키운 환경에서 일함, 혼자 일함, 창조적인 일, 낯선 환경, 소수집단, 저는 다 포함돼요. 그래서 증후군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더라고요. 네, 저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극복하고, 근데 저는 지금 극복하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나? 아니, 아니에요.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제 내 남편,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 남편에게 가면증후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정말 진지하게 거만한 기색 하나 없이 자기는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재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생각한다면서 말이에요. 진짜 웃기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도 제가 막 그런 어떤 불안함?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정말 모르는데 어떡하지? 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걸 걱정해? 아는 데까지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공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한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감에 넘쳐 있을 때 그만큼 총명하고 능력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사실 동료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왜 여성들이 더 이렇게 됐을까? 좀뭐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남성의 성공은 능력이 뛰어난 덕이고 여성의 성공은 운이 좋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스웨덴은 사실 남자 여자 국회의원 비율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근데 이런데도 연구자들의 연구비가 비슷할 때 여성 과학자들이 남성 과학자들보다 2.5배 많은 논문 실적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참가 연주자들의 성별을 완전히 가리면 이제 그 악단 오케스트라 오디션에서 여성들이 두배더 많이 뽑힌다고 해요. 그리고 남녀 심리학 교수들,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모든 심리학 교수들이 조교를 뽑는다고 가정하고 이력서 두 개를 줬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캐런이 있고 브라이언이 있으면 브라이언을 더 뽑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여성들의 임금과 작품 가격은 남성들보다 낮고 낮다는 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 이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큰 편이고, 심지어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슈레이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핑크텍스라고도 부르는데 여자들이 쓰는 용품 가격들이 좀 높죠. 뭐 일례로 생리대 같은 거, 뭐그 아기들이나 어르신들이 쓰는 기저귀보다 여성 생리대가 훨씬 가격이 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린이용 기저귀나 어르신들 기저귀를 사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질도 훨씬 좋고. 그래서 제임스 차트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자야. 사실은 이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필명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필명을 이렇게 쓰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자기 일을 프리랜서로 하기 시작했을 때 일을 더 따내기가 쉬웠고, 요금도 더, 그러니까, 샐러리 더 많이 받았고, 자기가 뭔가 조언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받았대요. 그게, 저도 이거를 제가 딱 느끼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신임교원 인터뷰를 이제 인터뷰어로서 참가를 했는데, 후보자분 중에 되게 소극적인 남성 교원 후보자가 있었어요. 되게, 조용하시고 말도 이렇게 이렇게 잘 못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근데 논문 실적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내성적이셔가지고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여성 교원 후보자분이 비슷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되게 퍼블리케이션 리스트가 좋으셨어요. 좋으셨으니까 이제 카이스트에 와서 이제 인터뷰를 보셨겠죠?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아, 저분은 지도 교수님 말을 되게 잘 들어서 논문은 되게 잘 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내가 여잔데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머릿속에서, 내 주변에서가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어떤, 이렇게 팀으로 뭐, 조별 미팅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적극적으로 막 자기 의견 개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호감으로 느껴지는지, 불호로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면은, 약간 세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여성일 때, 남성일 때, 저는 아직도, 제가 여자라도 불호로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편견들이 아직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뭐 다른 여자 교수님들, 젊은 여자 교수님들이 이제 과사에 가서 뭔가 필요한 걸 요청했을 때 연구 책임자가 아니라 그 연구실 행정원으로 생각하고 푸대접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저희 윗세대의 여자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힘겹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토큰으로서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가 많이 이제 뽑히게 됐어요.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훌륭한, 여자 교수님들을 많이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그분들이 연구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저희의, 싸움? 여성으로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여자 아인슈타인을 조교수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툴고 부족한 여성도 서툴고 부족한 남성들과 같은 속도로 승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약간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갈 수 있는 길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런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자 있고 뭐 남자들이 있고 한 팀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남자들이 더 많은 말을 하게 된대요. 뭐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작가는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뭐에 대한 책을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 여자 작가분이 네, 뭐 저도 거기에 대한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막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남자분이 알고 보니 그게 자기 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갔을 때 약간 본의 아니게 내가 무시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무대를 독차지하고 내 아이디어를 자기 아이디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책을 제가 썼어요라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을 때그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들은 동료 남성들이 작은 일도 열심히 홍보한다고 비웃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홍보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많은 초봉을 받게 된 이유는 8배 더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급여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조용하다는 거죠, 사실은. 불만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면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호감도의 도시라고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어딘가 넣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호감 좀더 상냥하고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을 이제 만족을 시키다 보면. 유능하지 않다는 편견에 걸린다는 거예요. 양쪽 측면에. 그래서 비호감이 되면은 더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는데 트럼프처럼 하는 여자를 저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뭐, 그래서 비호감이 되는 것보다 참는 게 개인적으로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싸우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될 테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싸운다는 것보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주장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모두에게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감염군, 증후군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조금 생각보다 천천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감염증후군 환자들의 대처법이 이런 것과 같아요. 첫 번째로 과도한 준비와 직면 성실. 그래서 일중독인 거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거. 근데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이해가 가죠. 내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인상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면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자기 억제 혹은 노력 안 하기 증후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기가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는데 진짜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대강하고 교수님한테 가져가서 교수님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럼, 아, 네, 역시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꿀벌도 가면 증후군 때문일 수 있고, 그냥 탱자탱자 노는 꿀벌도 가면 증후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면 증후군을 이해하시는 분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에 띄지 않기, 하나에 정착하지 않기, 인터뷰나 연설을 모두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학생은 전공이나 지도교수, 연구 주제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계속 바꾸고 있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매력이나 감수성을 이용해 호감 얻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공해서 그 사람이 뭐 좋은 교수님이 또 어떤 학계의 어른이 이 사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한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오만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대가나 존경할 만한 분이 사람 보는 눈이 있을 텐데. 그죠? 그리고 미루기.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루기를 이용한다.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아. 이건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미뤄서 엉망으로 일을 마친 다음에 그 일이 안 되면은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 일이 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 결과를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질 못한대요. 그리고 이게 좀더 나아가면 절대 끝내지 않기. 계속해서 연구를 다 마쳤어요. 실험을 끝냈어요. 근데 학위 논문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저도 본적 있어요. 제가 있었던 포장 연구실에서 실험을 다 했어요. 근데 논문만 쓰면 돼요. 근데 외국은 뭐 SCI 논문이 없고 그냥 학위 논문만 쓰면 졸업을 시켜주거든요. 그 학교는 그랬는데 2주 전에 디펜스 날짜 정해놓고 2주 전에 자퇴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거를 근데 뭐 마무리하지 않고 계속 미룰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작품을 완성하지 않는 화가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평가를 피할 수 있으니까. 비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하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성공을 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오디션이나 약속에 지각하는 거. 준비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거. 중요한 발표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잠을 안 자는 거. 또는 경쟁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진짜 평가를 피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공부를 막안 했어요. 연구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미루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뭐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면 증후군 환자가 아니신 거죠. 제가 아마다라고 쓴 거는 이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맞아, 내가 그래, 이런 분들은 가면 증후군이 뭔지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그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안 해결은 못 해준대요. 감염 감정을 전혀 완화시켜주진 못하는데, 근데 대신에 감염이 벗겨지는 수치와 모욕감을 피하고 가짜라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저를 포함한 이 감염 증후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뭘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냐? 파괴적 신념으로부터, 크러셔라고 하는 이 파괴적 신념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갖는 핵심적인 부정적 신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진짜 무서워하고 있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파괴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멍청하다. 재능이 없네. 엉망이야. 아, 여기 카이스트로 올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런 말들? 그런 것들. 그게 파괴적 신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볼드체로 중간에 딱 중앙 정렬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조금의 예외도 없이 모든 파괴적 신념은 거짓이다. 당신의 파괴적 신념도 그렇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면 중후군은 내가 더 열심히 살게 해주고, 내가 더 원하는 걸 성취하게 해주는데, 그럼 그냥 갖고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질문은 정말 그래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호기제 대가들이 있어요. 제일 큰 거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열정과 재능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장래성 없는 안정한 일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미루고 대강하고 그래서 능력을 끝까지 활용해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또 대부분은 불필요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또 자기의 샐러리를 막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벌이 때문에 경제적 불편을 겪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를 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실수를 밟고 못 일어나요. 이게 그냥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줄 멘토를 만나거나 인맥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없으시면 가면 증후군을 갖고 사셔도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좀 개선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붉은 여왕 효과라고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이 붉은 여왕 효과가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달려야 뒤처지지 않는 거. 가면 증후군이 약간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내 마음이나 나의 그런 어떤 성취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작은 노력이에요. 가면 증후군 극복을 위한 작은 노력. 재미있으시고 관심 있으시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제 미루는 사람이면은 뭐 마감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노력하고 완벽주의자라서 하루를 다 써야 되는 사람이면은 1시간만 쓴다던가 30분을 쓴다던가 10분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또 호감을 얻기 위해서 매력이나 감수성에 의존해 왔다면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일에 집중해보고 또 지적 아첨에 의존해 왔다면 그 내가 지적 아첨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 생각을 얘기해보는 거. 그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또 자기 파괴적인 일을 해왔다면 내가 왜 이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또 어떤 일에 전념하는 걸 피해왔다면 그거를 딱그 주에 나는 이거 하나 한다 정해서 해보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것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리 퀴리 과학자 선배님이 삶에서 두려워야 할 것은 없다. 이해해야 할 것만 있을 뿐.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제일 흔하게 하는 핑계가 나는 그냥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공의 네 가지 필수 요소가 행운, 타이밍, 인맥,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능력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이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빌 게이츠가 다녔던 사립학교에서 컴퓨터를 학생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자선봐자의 수익금으로 그리고 몇년 후에 최초의 PC가 세상에 등전했을 때 이미 수천 시간의 프로그래밍 경험을 가진 게이츠가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 게이츠가 운이 좋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빌 게이츠의 동기들도 운이 좋았어요. 근데 빌 게이츠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한 기회가 성공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 사람들이 덜 유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운이 좋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공통점이 있대요. 수업과 심포지움 회의에 자주 참석하고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이랑 잘 연결하고. 그래서 성공을 진정으로 소유를 해야 합니다. 성공의 요소는 운이지만 그 운을 잡아챈 거는 당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성공을 당신의 겉리스트에 넣어보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때 운이 좋았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연습을 해보는 거죠.
겸손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칭찬하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하는 거가 사실 되게 교만한, 거만한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멍청해서 내가 멍청한 거못 보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내 책을 읽고 좋다고 말하다니 정말 식견이 모자라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를 이룰 때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래요. 뭐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근사한 저녁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산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휴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수와 비판을 다루는 법을 책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남학생들에게 호되게 대하면 그 학생은 이제 당신이 꼰대라서 그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학생에게 호되게 대해보면은 그 학생은 마침내 자기가 그 교수님이 자기가 공학 전공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바지가 맞지 않으면 여자들은 살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바지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재밌는 얘기지만 사실 되게 촌철살인의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여자들과 남자들이 대처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은 뭐 도전 이제 뭐 성장 환경에서 도전하던 일이 안 됐을 때 남성은 재도전을 여성은 포기를 권유받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해요. 뭐 농구단에 입단을 하려고 했을 때 실패라면 남학생들은 다음에 다시 해보자. 뭐 내가 집 입구에다가 농구 골대를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여학생들은 뭐 괜찮아 뭐 농구단 안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뭐 그거가 맞을 수도 있죠. 또뭐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도전을 더 이렇게 프로모션 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좀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또래 집단에서는 남자들이 스스로 비판하며 노는 것이 익숙하지만 여성들은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배우며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어디서 본 거예요. 그래서 버스 뒷자리에서 남학생들이 대하는데 한 학생이 나 운동해서 열심히 해서 어깨 넓어졌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그런데 왜 얼굴이 같이 넓어졌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공부 말고 다른 공부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옆에서 캬, 부르를 이런 식으로 하네 하면서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그렇게 웃겼냐면 제가 띠동갑 남동생이 있어요. 말투가 딱 이렇거든요. 그리고 대화도 딱 이래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이게 남학생들 사이의 대화라면 여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여학생들은 나 열심히 해서 뭐 열심히 운동 열심히 했어. 팔이 근육 생겼어. 그러면 오, 멋진데.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해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뭐 수능 공부 말고 다른 공부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학생들은 보통 그렇죠. 그래서 비판에 대한 편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면 자신감이 낮아지고 위축되고 하니까 다른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어찌 됐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실수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요. 여기 소피아 로렌이라는 사람이 삶을 탐험하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조심스럽게 사는 것보다 낫다. 실수는 충만한 삶을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요금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되게 타율이 좋은 타자도 3할 몇푼 이러죠. 그러니까 10번 나가서 3번 정도만 출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랑 실패가 사실은 같은 것도 아닌데 저희는 같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다룰 때 핵심은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실패는 도로에 막다른 길이 아니라 커브길이다. 그리고 비판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실패보다 더 대처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Quit taking it personally.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원래 큐팁은 면봉 큐팁이죠. 근데 이제 나한테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돌아왔을 때 그거를 테크니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드백.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피드백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승리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니까 교수님이 나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긍정적인 면을 찾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남편이 이제 같이 연구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제가 남편한테 막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를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막 울면, 우는 건 아니지만 되게 실망해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건 좋은 일이네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들을 보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성공에 대한 복잡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렇게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좋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기면 다른 누군가 기분이 나쁠까 봐. 지나치게 성공하면 가족이 힘들어지거나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사이가 나빠질까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은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글로리아 펠트의 변명은 없다라는 책에서 모두 지난 몇년 동안 의회나 이사회에서 여성 대표의 비율이 30%에 도달하고 나면 결정의 질이 향상되고 구성원들의 행동이 개선되며 부패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공을 원하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이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이야기하는 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야망을 가진 당신에게 여성은 리더가 되길 주저하는가? 이제 야망인데, 네, 타이포 죄송합니다. 이 야망이 학문적으로 경력 열망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력을 더 쌓고 더 좋은 경력을 갖고 싶어하는 열정이죠, 열망이죠. 근데 이 책에서 여자들이 이 사실은에서 심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의 성공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다른 스타일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남성들도 그래요. 일을 주로 잘하면서 개인의 가치와 책임도 지킬 수 있는 직업적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워라벨을 원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이도 잘 키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래서 당신이 편하게 느껴지는 성공을 찾고 그 성공의 모습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시간이 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일의 종류, 보상, 삶의 모습. 이책 말미에 있는 다른 두 가지 조언은 될 때까지 되는 척하자, 모르는 길도 아는 것처럼 모험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지나갈게요. 네. 그냥, 조금 뻥쳐도 된다. 조금 허세가 있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랑, 두려움이 있을 때 모르는 길도 가보도록 노력해보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면증후군, 제가, 겪었던 가면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근데 그 가면증후군이 여러분들을 더 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지치게 만들까 봐 그렇다면 자유로워져서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어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때 거침이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고의 치료제는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좋아져요.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